저희는 이제 버추얼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 회사로서 특히 이제 디지털 유머 IP와 이제 NFT 사업 쪽을 주로 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유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실제 사람 행동을 모방하고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콘텐츠들, 새로운 콘텐츠들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선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주로 제작을 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NFT 사업이든 아니면 이제 마케팅 사업이든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디지털 유먼 시장은 이제 다들 이제 막 뛰어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좀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IP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디지털 유먼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획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IP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이제 버추얼 콘텐츠 시장이 이제 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요. 뭐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패션 모델처럼 이제 디지털 유머니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음원 활동 뭐 이제 가수처럼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길 건데 거기 들어가는 뭐 캐릭터 콘텐츠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캐릭터들을 모아서 엔터테인먼트 MCN 산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NFT 사업이거든요. NFT 사업이고 저희 콘텐츠를 어느 정도 이제 대중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뭐 그거에 따른 뭐 음원 활동이든 콘텐츠 활동이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NFT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요. 저희는 콘텐츠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제 회사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이 콘텐츠들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그 IR 자료 준비를 하는 게 제가 회사에서 혼자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 되게 막연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포켓 컴퍼니 도움을 받으니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도 됐었고 뭔가 사업 방향도 저희가 좀 어슴풀에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잘 잡아주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버추얼 콘텐츠 시장이 이제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회사고 준비된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받아서 한 번에 이제 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